예, 어머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최선미입니다. 현재 유가족분들의 상태가 좀 어떠신지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심정으로 치자면 이제 일주기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 유가족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힘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아, 저 사람이 되게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게 눈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제 일주기라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이제 처음 참사 이후로 6개월 동안을 치료 기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참사 나고 6개월 동안은 사실 이게 현실 자각이 잘 안 돼서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집에 오지 않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나 주변에서 이제 일주기가 다 돼가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게 내 아이의 제사 날을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나면서 다들 견디기 되게 어려워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슬픔이 깊어진다는 말이 사실 저희가 너무너무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가 타고 애간장이 녹고 뭐 이런 말로는 사실은 표현이 잘 안 돼요. 이 마음은. 그동안은 잘 버텼는데 일주기를 앞두고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든가 수면제를 복용한다든가 뭐 하시는 가족들이 유난히 좀 많이 뛰고 그리고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금방 울 것 같은. 어머님 일주기가 다 되어가는데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관련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정부가 저희한테 단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날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유가족들에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가족들과 단 한마디도 안 하고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정부, 어떤 서울시, 어떤 기관도 우리랑 어떤 공무원 한 명도 우리 유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특별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가 그동안은 행진도 하고 단식도 하고 노숙농성도 하고 저희들이 많은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지금 특별법이 행안이 통과만 되고 지금 법사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렇게 답보 상태인 이 특별법만 봐도 저희는 너무너무 답답한 게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우리 아이들을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조사기구가 설치가 돼서 아이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 아이가 그날 도대체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어느 지경에 있었는지, 어느 시간에 별이 됐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답보 상태가 돼 있는 게 더 답답한 거죠. 어머님 모태 신앙이라고 들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참사를 겪고 또 이렇게 이겨내시는 기간 동안 느끼신 것들이 좀 있는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 좀 전해주세요. 저도 그날 우리 가영이 사고 나는 그날까지도 저는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모태 신앙 50년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철들기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고요. 중고등부 교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성가대를 했고 집사로서 사명을 엄청 목사님을 너무 많이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제 모든 일의 스케줄은 교회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 그렇잖아요. 교회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생활이 되잖아요. 제 일상은 교회였거든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은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교인끼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절에 다니니까 저 사람은 뭐 예수 믿지 않고 우리 교인 아니니까 우리 교인과 나는 웃는 자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는 너무 편협하고 너무 배우지 못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신앙의 안목도 좀 넓히고 마음도 넓히고 하나님이 정말 뭐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좀 생각하고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자, 고통받는 자, 힘든 자들을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니까 신앙인들이 좀 더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손잡아 주시고 보라 리본 만들어 주시고 서명해 주시고 밖에 나가서 소리를 내서 외칠 때 담은 10m라도 같이 걸어 주시고 저희가 구호를 외칠 때 뒤에서 같이 한번 팔뚝질이라 그러죠.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저희한테는 정말 많은 힘이 되죠. 그러니까 전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미사를 제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회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 있죠. 오셔서 정말 예배 순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게 사실 저는 지금 300일이 넘어서 이렇게 있는 동안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송참사 49제도 가보고 서희초 선생님 49제도 가보고 우리 그 양 열사님 그 건설로죠 돌아가셨을 때도 교회는 다 빠졌어요. 교회는 정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다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듣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정말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저는 사실 살았는데 그분들이 이런 참사와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땐 단 한마디 말을 안 하신다는 게 과연 그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있는 건지는 사실 의미 너무 많이 가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한마디씩 설교 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이런 참사가 났어요. 우리는 이런 자와들을 함께 해야 되니까 같이 슬퍼하고 중보기도 합시다 라고 말 한마디 하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없다는 게 그런 영향력이 전혀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 아프고 내가 그동안 들은 설교는 뭘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겼던 거는 뭘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내 교회 교인들한테만 이루어지는 건가? 다 타종교의 사람들한테는 이웃이 아닌가? 그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전하면 안 되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요즘에는 사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삼보일배를 했어요. 저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뭘 염원하고 소원을 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투쟁의 모습이었거든요. 저희가 투쟁하는 게 행진은 되는데 왜 삼보일배는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이태원이라는 곳이 귀신들이 모여서 놀다가 귀신들을 찬양하다가 이렇게 된 거다라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진짜 교회 가서 그 말도 되게 많이 들었고 주변 분들한테도 너무 많이 들었고 저 스스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는요 길거리였어요. 그렇죠? 거긴 길거리였어요. 다양한 아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고 거기에 귀신은 없었어요. 거기 귀신을 찬양하러 가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우리 가영이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목원대 학생이면서 채플 찬양단이었거든요. 걔는 그날까지도 신앙인이었고 신앙의 모습이 걔한테는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이라는 그런 공간의 한정지여서 얘가 귀신 노름을 하다가 귀신을 따라가다가 추종하다가 이렇게 지옥 간 아이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같은 신앙인들한테 저는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는 좀 그런 시선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이곳에 오셔서 우리 어떤 아이들이
별이 됐는지,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갔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대서 이 죽음이 억울하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만에 가영이 천국에 있어. 제가 이제 늘 여기 와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그만하면 안 될까?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런 아픔을 가져서 다른 모습으로 이 아픔을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거야. 하나님이 계획이 따로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가영이 분명히 천국에 있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천국에 있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억울하지 않지는 않아요.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일어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예방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에 거역되는 일, 반역되는 일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사회에 부당하고 억울한 거 분명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시선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청자분들께서 유가족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함께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 분향소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시민들이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서울시가 알아야 되고 정부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무원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청에 있는 이유도 이게 행정의 공백, 무능 때문에 생긴 참사거든요. 공무원들이 너무 무능했어요. 그리고 너무 안일했고 너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생긴 지금 이 참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알려주려면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분노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라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부가 이 참사에 대해서 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슬퍼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분노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오셔서 보시고 어떻게 같이 슬퍼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노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서 알아가시면 좋겠어요.